네, 전국의 고려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 면접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2 전형입니다. 네, 저는 스팟 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저희 모교인 관계로 특별히 고려대 인문계 면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말 전달드리고 또한 필요한 특강을 준비해놓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 권장드립니다. 고려대 인문계 학교 추천 2 전형에 2019년도 문제를 기준으로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2 출제 범위 확인해 주시고요. 면접 준비 시간이 24분이고 면접 시간은 6분에 해당합니다. 가번 제시문, 네, 그리고 나번 제시문, 다번 제시문, 그리고 라번 제시문. 4개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은 24분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6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4개 제시문을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논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허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라에 대한 견해를 각각 말해보시오. 즉 제시문 가의 허자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다시 제시문 가의 허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견해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 다에서 나온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실온과 제시문 나의 공공시 정부의 생각 또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시문 가에서 라까지 모든 제시문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두 가지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2019년도 인문계의 샘플 문제를 기준으로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제시문의 분량, 그리고 준비시간 24분, 그리고 관련한 부분 것의 논제 세 문항, 각각 관련해서 추가적인 면접관의 질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소화해낼 수 있느냐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 면접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항 해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는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도구적 자연관, 인간 중심의 윤리, 생태 중심주의 윤리,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정리해보는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면접의 정석 저자진들인 저희 스팟 논술팀에서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이고, 저 또한 메인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려대 제시문의 특성 부분과 가, 허자와 관련된 부분 것의 내용 확인하시고, 나번에 네덜란드 축산업자들 관련되는 제시문, 그리고 다번에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라번에 람사르습지 도시 관련되는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24분 이내에 제시문들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부분 것을 각각의 문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 강의를 제가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해설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제 의도의 내용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항 해설을 본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고려대 문제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순하게 문제를 이해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 면접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면접을 과정을 읽히고 실질적으로 24분 이내의 준비 시간에 면접 시간 6분 동안 반드시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독해력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 빨리 숙독해서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24분 기 동안에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용 요약하는 시간 절반분 정도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논제에 대해서 답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논제를 먼저 보고 제시문을 읽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방식이죠. 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 면접 전형에 대해서 반드시 모의 면접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면접의 정석 저자진과 함께하는 고려대 학교 추천 2 면접 특강 부분
면접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스팟 면접팀에서 고려대만을 전문으로 면접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학생들이 면접 전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학교 추천 2 기준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면접 특강 안내 부분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면접팀에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